자, and now. 이제 자, in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하면 뭐세? 가장 혁신적인 용도의 중 하나는 하나에서 그지? 자, 그럼 이 yet은 원래는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러나의 뜻도 있고 아직 이런 뜻도 있는데 그냥 여기는 요 최상급을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해석의 뜻은 없어요. 알겠지?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써져 있는데 나중에 어 이거 뭐지 할까 봐. 알겠지? 자, 그것의 가장 혁신적인 용도들 중에 하나에서 자, 한지 메이슨 비 트래블링 곧 여행 될 수. 여행 되는 거야? 여행할 것이다 또는 뭐 지도 모른다 그지? 자 어디로? into outer space out 바깥 바깥세계로 바깥세계가 어디야? 외국? 스페이스 우주 알지? 그러니까 우주로 여행할지도 모른대 한지가 이해됐어? 우주 저거다 스페이스가 원래 우주라는 뜻도 있어요 outer space가 우주예요 outer space 자, 그 다음에 Korea and the US 코리아와 USA 어디야? 그래,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그죠? 자, 얘도 미국 and 한국 두 개니까 뭐 쓰는 거야? 아, 그지? 자, 미국과 한국은 are planning to use 한지 한지를 사용하도록 계획하는 중 그래 한지 사용할 걸 계획하고 있대요 그죠? 자 어디에? on robot and spacecraft 로봇과 우주 로켓? 우주선 그래 우주선 알지? 우주선에 한지를 사용할 계획이래 through a joint project 조인트가 뭐야? 조인트 하다 찍다 몇 명이서 주세요? 저희 둘인데 우리 조인트 할래요? 조인트 조인트 합치다 알지? 그리고 조인트가 어디도 있냐면 무릎이라 관절이라는 뜻도 있어 관절이 왜 그래? 뼈와 뼈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조인트 프로젝트가 뭘까 그러면? 우리말로 그 합작 프로젝트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알죠? 자, 뭘 통해서?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서야 미국과 한국이 그지? 자, supported by NASA, NASA에 의해 지지되는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죠? 여기는 뭐 생각된 거야? 대 프로젝트. 이즈 이제 나사에 의해 지지되는 자, the paper has special property 종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그래,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대시냐 마시냐 물었는데 뒤에 will 나왔네, will 그럼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죠? 주어 없잖아 그치? 그리고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 대시지? 자,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자, 어떤 속성이야? Will help protect spacecraft. Protect. 보호하다. 우주선을 도와줄 속성. 그래,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모른다는 프로텍트 적어놓고 보호한다 자 뭐로부터? From the harmful rays of the sun 요해한 X-ray 이거 앞에 이 레이어랑 헷갈리면 안 돼?
레이어는 뭐였어? 층, 그지? 이 레이는 엑스레이가 뭐야? 방사? 방사? 선, 그지? 그럼 harmful rays of the sun은 태양의 해로운 뭐 선? 빛, 알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이는 한지지? 한지는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성? 우주선을 보호해줄 특성을 갖고 있대. 자, 뭐로부터? 태양의 해로운 빛으로부터. 알겠죠? 한지가 그런 특성이 있대. 자, scientists hope to use 한지 in the future. 퓨처 미래 미래 미래에 한지 사용 취미 사용을 호프 호 호 몰라 몰라 호 몰라 습관 그거나 해비지지 해비 호프가 뭐예요 호프 희망하다 희망하다 명사의 뜻도 있고 희망이라는 건데 자, 과학자들은 뭐 다시 미래에 한지 사용을 그래, 한지 사용한 것을 희망한대. 자, 뭐를 위해? For space probe. 자, 이 space probe가 앞에 spacecraft랑 똑같은 거야. 뭐를 위해? 우주선을 위해. 알지? probe에다가 space probe 비추시고 우주선이라고 적어놔야겠죠. 자, 신스가 어떤 뜻도 있죠? because, 그지? 뭐 이후로 이런 뜻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이번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자, 왜 그렇게 하기 희망한데? 왜냐하면 it is less expensive 그것은 더 비싸지 않고 그래, 덜 비싸고 and lighter 밝다 자, 가볍 그래, 라이트가 밝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벼운이라는 뜻도 있죠? 덜 비싸고 더 가볍대, 그지? 자, 얘는 ER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 붙인 거야? 앞에 less나 more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그지? 얘는 ER 붙인 거고. 자, 뭐보다 더 currently used material. Currently, 최근에. 현재라고 해도 되고, 현재. 최근에 사용된 재료입니다. 그래. 자, 이 currently가 꾸며주는 거 뭐예요? 이 사용되는 이라는 PP를 꾸며주는 거지, 형용사. 그러니까 얘는 뭐 붙여야 되고. 그 다음 이 material, 재료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거니까 유두지, 그지? 현재 사용되는 재료들보다, 그지? 자, 우주는 아주 환경이 어때? 척박하지, 그지? 졸라 춥고 공기 있어 없어? 공기도 없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추울 땐 졸라 춥고 햇빛도 이렇게 햇빛하고 마주치면 어떻고 졸라 뜨겁고 막 그러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서도 지금 이 한지가 견딜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도 되게 최첨단 재료들이잖아. 근데 한지가 이제 거기로 갈 수도 있대잖아, 그지? 그런 거보다 자, as you can see 너가 보일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듯이 너도 알다시피 이렇게 해도 돼. 약간 수거처럼 봐도 돼요. As you can see, 너도 알다시피 자, people keep transforming 한지 사람은 한지를 변화하는 것을 그래 keep ing는 우리가 수거처럼 외우기도 하죠? 계속해서 뭐뭐 하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한지를 변형하고 있다, 그지? transform 알죠? 자, 뭐를 위해? For countless uses. Count가 뜻이 뭐야? Count. 세다. 네, countless니까. 세지 않는다. 셀 수 없는를 위해.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없이 적다는 거야.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용도를 위해 한지를 계속 변형하고 있다 이거잖아. 그지? 자, 지금 뭐 옷도 만들고, 그지? 예전에도 뭐 바로 바닥에도 붙이고 어디도 붙이고 막 그랬잖아. 지금 이제 어디까지 했는데 심지어?
우주까지 갈 수 있어요. 그제 셀 수 없는 용도 됐죠? 자, 그다음에 each ability. 자, 어떤 능력이냐면 자, 이거 다 뜻 다 적어놔. 답은 이거야. adapt는 뭐냐면 적응이야. 적응하다. 됐어? 그다음에 adapt는 채택하다라는 뜻이야. 채택하다. 자, 심지어 얘는 형 동사도 아니야. adapt는 능숙한이라는 형용사야. 알지? 자, 저기 모음 하나 차이 때문에 뜻이 달라지죠? 알지? 수능에서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수능에서. 알겠어? 수능에서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알지? 자, 근데 우리 뭐니까? 내신, 그치? 내신이니까 이게 전통적인 요 단어하고 관련된 문제란 말이야, 알지? 어휘 문제, 알지? 특히 이제 요거는 좀 형용사니까 좀 그렇지만 얘랑 얘랑은 그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법 문제라고 치고 알지? 아니면 어휘 문제로 갖고 알아둬. 답은 얘고. 자,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에요? To adapt to the needs of every generation. 제너레이션 뭐죠? 세대. Future generation은 뭐야? 미래 세대. 알지? 자, 모든 세대의 그래 니즈 욕구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이 적응한다는 게 뭐야? 맞춰준다는 거지. 그냥 맞춰주는 한지의 능력 은까지 주어져. 저 이츠 어빌리티가 진짜 주어고, 그지? 그 능력은 자 뭐 has led to the revival. 자, 우리 서바이벌이 뭐죠? 생존하다. 서바이벌, 생존. 근데 보통 앞에다 리가 붙으면 무슨 뜻이야? 다시. 그래서 리바이벌 하면 뭐야? 다시 생존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게 뭐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죠? 그게 뭐야? 부활. 부활, 알지? 부활이라든지, 부활. 알지? 리바이벌. 자, 모든 세대의 욕구를 맞춰줄 수 있는 그것의 능력이 자, 뭐를 이끌었대? 부활을 이끌었어. 뭐에? Of this traditional paper. 트래디셔널. 트렌드 말고 트래디셔널. 자, 좋아. 전통적인. 이 전통적인 종이의 부활을 이끌었다. 그죠? 자, 왜 전통적인 종이야? 옛날에만 한지 많이 썼지, 지금 안 쓰잖아, 원래는. 그지? 근데, 이 한지의 능력이 되게 좋으니까, 여러 세대에서 계속 이 능력을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이끌었다, 이거죠. 자, so long as long, 저 as로 써도 되는데, 뭐뭐만큼 긴 이게 아니에요. 저기 위에다 적어놔. 뭐뭐 하는 한, 이라고. 자, 그럼 어떻게 돼? So long as 한지 continues. 한지가 Continue가 뭐지? Continue? 우리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마지막에 To be continued 이렇게 나오잖아. 계속되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봐요 이런 거야. 계속될 거다 이런 말이잖아. Continue, 계속되다. 알겠지? 계속하다, 계속되다. 아, 계속된다. 그래, 계속된다, 되는 한, 그지? 뭐뭐 하는 하니까. 자, 한지가 뭘 계속해요? 자, 트레저가 동사라는 뜻이 뭐야? 아, 명사는 또 뭐야? 트레저? 트레저. 트레저 몰라? 보물이란 뜻이야. 그럼 동사라는 뜻이 뭘까? 귀한. 동사, 동사. 지금 BPP로 쓰였으니까. 귀하다. 그 귀하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그죠? 그러면 여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한지가, 한지 입장에서는 소중히 여겨 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so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봐.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한지가 소중히 계속 된다?
계속 되면 그래. 계속 여겨지는 한, 그지? 여겨지면 계속 소중히 여겨지면 자 there is there 하죠? there is there 라는 뜻이 뭐야? 그래 그럼 may가 들어갔으니까 뭐뭐가 있을 것이다. 지도 모른다, 그지? 자 뭐가 no limit 그래 제한이 없을지도 모른다.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이거죠. 노 다음에 명사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설명했지 원래? 어떤 제한도 어떤 명사도 아니다, 그지? 어떤 한계도 없을 것이다, 지 뭐에? 자, 이 to 전치사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온 거야? 의, 주, 동이지? 자, 뭐에 한계가 없을 거래? How it will be enjoyed. 자, 여기서 지금 이시 주어인데 예은이가 그것 을이라고 해석하니까 be enjoyed인데 즐기다 라고 해석한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걸 주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그것 이 어떻게 즐겨 질 것인지, 그지? 여기서 즐긴다라는 건 이용 된다 될 것인지 이런 말이지, 그지? 자 언제? In the future 미래에는, 그지? 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 미래에는 어떻게 사용될지에는 어떤 한계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